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 전하고 다 같이 사명이 함께 찬양 부르고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의 큰 우울증을 알았지만 한 번 더 왔어요. 올해 6월달에 우울증이 왔어요. 코로나 블루. 십몇 년 만에 온 거예요. 왜냐? 저 매일매일 강연하고 노래하던 사람인데 제가 마음속으로 올 6월까지는 그렇지만 7월부터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렸네. 마음을 그렇게 먹은 바람에 그 전에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었잖아요. 그걸 감안했더니 아무리 길어봐 한 6월이면 끝나겠지. 그럼 다시 내가 활동도 하고, 왜냐면 저는 어디 강의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 수입은 공연과 강연인데 수입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이게 계속 카드 돌려막기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막 헷갈리더라고 나중에.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울증이 파고 왔어요. 6월 딱 지나면서 십몇 년 만에 당황했어요. 난 다시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왔어요. 2주 동안 또 동굴 안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 우울증 걸려보신 분들 알죠? 뭐 마스크가 있으니까 네, 아, 좋습니다. 티가 안 나요. 안 들키니까 좋죠. 안 되겠다 싶었어요. 딱 2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책상 앞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900선.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별로 쫙 폈어요. 소리 내서 선포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시간 동안 설교자가 됐다가 마치 오페라 가수처럼 여기다 음을 넣어서 막 하고 한 시간을 딱 했어요. 이렇게 소리 내서. 근데 뭔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김상호 목사님 노트 좋아하시는데 저도 이게 쓰는 걸 좋아해요. 글씨 쓰는 것 자체 되게 좋아해서 요셉처럼 사는 삶이 제 일기장의 타이틀이에요. 노트를 폈어요. 요셉처럼 사는 삶 유정을 하면서 노트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시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언 읽고 잠들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언 읽고 잠들자. 제 말의 70%는 아재 개그예요. 한번 더. 시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시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언 읽고 잠들자. 잠언 읽고 잠들자.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성경 안에 달력을 넣어주셨어요. 시편이 몇 편이죠? 150편. 이 교회가 수준이 어디 막 160편이래. 잠언은 박수 바로 이렇게 나와요. 잠언이 31장이에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뭐냐면 시편 5편씩 읽어요. 시편은 짧아요. 119편 있는 날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때는 좀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나머지는 짧아서 잠언 한 장 읽는 만큼의 분량이에요. 1년이면 12독이에요. 지혜의 장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얻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어머님이 시켰어요. 시편 자면은 안 어려워. 꼭 해. 약속. 아유 너무 잘생기고 듬직한. 잠언은 오늘 며칠이죠? 15일? 저는 오늘 잠언 15장 읽고 잠이 들 거예요. 1년이면 딱 12독이에요. 그걸 중학교 때부터 해봤어요. 우울증 때만 안 했지. 다시 시작했어요. 노트에 씁니다. 그리고 제가 라디오 13년 동안 했던 원고가 하용조 목사님의 행복한 아침이라는 큐티 책이에요. 그 책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걸 그 날짜에 맞춰서 제가 적어요. 그리고 주님은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그거는 제가 거의 똑같이 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요셉이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 3년간 있었어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 요셉이 왜 총리가 됐을까요? 바로 앞에서 바로 얘기한 거예요. 막힘없이. 근데 꿈 해몽 하나 잘했다고, 그 당시 미국과 같은 나라 이집트인데 꿈 해몽 잘했다고 총리 시켜요?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청문회를 거쳤는데 다 통과된 거예요. 왜 통과됐을까요? 감옥의 3년이 세계 최고의,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교의 최고 경영자 코스를 공짜로 레슨 받은 거예요. 요셉은 어떤 감옥에 간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따지면 장차관급이에요. 그들하고 감옥에서 3년간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인문학, 이집트의 교양, 역사, 철학. 히브리 소년은 공짜로 레슨을 받는 거예요. 계속. 정치 용어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꿈 해몽을 했을 때 히브리 말이 아닌 이집트의 아주 세련된 정치 용어로 해몽을 해버리니까 놀란 거예요. 뒷조사해봐. 청문회해봐. 지혜가 막 콸콸콸콸 넘치네. 하나님이 나한테 앞으로 코로나가 3년 이상 갈 수도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감옥 아카데미를 제가 개설했어요. 제 일기장에 매일 요셉의 감옥 아카데미를 써요. 그리고 책을 읽으려고 딱 봤는데 노안이었어요. 제가 내년이면 50이에요. 아, 5분, 10분이니까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유튜브, 세바씨, 아시죠? 김민영 TV, 테드 영상을 하루에 7편씩 보기 시작했어요. 10편 읽고 자만 읽고 아까 그 묵상 다 하고 그걸 제가 그대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생소한 분야만 따서, 익숙한 거 말고 처음 본 과학, 역사, 뭐 다양한 마음에 대한 거, 심리학에 대한 거, 그걸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월달에 그랬으니까 6, 7, 8, 9, 지금 여섯 번째고, 세바 씨는 지금 120편 다 봤어요. 근데 그리고 운동을 하면 제가 하루에 또 2시간씩 걸어요. 그러면 제가 봤던 게 막 비빔밥처럼 융합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코로나 이후의 세상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 2025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5년이 당겨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줌 회의 막 하고, 어제도 줌으로 기도 모임 하고.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코로나가 너무 전 행복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돈과 상관없더라고요. 재정이 풍부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재정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제일 영적으로 상태가 좋고 제일 행복하고, 제 페이스북에 매일 아침마다 글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올해 이번이 26일 26번째 글을 올렸고, 제가 엊그제 이제 노래하는 순례자 TV를 새로 개설을 한 거예요. 요셉처럼 쓰임 받고 싶어서. 이러다 그 진짜 점쟁이가 그 했던 게 이루어질려나? 이거 장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 코로나임에도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 왜? 우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마지막 곡, 이것도 앵콜입니다. 더 앵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준비도 안 했거든요. 또 해버리면 또 다음에 안 부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동은 우리 음향 맡아주신 우리 집사님. 아침 일찍 오셔서 가지고 세팅하시는데
저는 음향 전문가 회사 대표님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은 시대네요. 와,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전 답사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5주가 있는 주일이 1년에 몇 번 있다면서요. 그때 이렇게 문화 콘서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아파트 새로 입주했다고 보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섭외 같은 거 제가 인맥이 아주 풍부해요. 학교를 10년 반 다녔잖아요. 우리나라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 때 6시간 6개월을 너무 우울해서 코미디 프로만 봤어요. 유재석, 강호동 나오는 것만. 그리고 12시간 잠만 잤어요. 6개월. 그때는 지옥 같았는데 저 말 잘 못했어요. 공짜로 레슨 받은 거예요. 코미디 프로 보면서 아재 개그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음대 10년 반 다녔더니 최고의 인맥을 갖게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울증 자체도 축복의 선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배고프시죠? 제가 배고파서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우리 사명팀 오늘 창단일인 것 같은데 근데 저 혼자만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따 밥 먹으면서 한번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테너, 바리톤, 베이스 다 되는 분이시고 자, 두 분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민 큰 박수 테너, 바리톤, 베이스 쓰리 테너는 들어봤지만 사진 하나 좀 멋있게 한번 찍어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담당하신 우리 또 전도사님 자 여러분 다 일어서시고요 축복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는 꼭 쓰시고 우리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안 할 거예요. 코로나 블루 우리 철저하게 잘 지켜서 거리 두기 확실히 하고 우리 거리 좀 둡시다. 네. 자, 축복의 통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출연하신 테너 윤정수, 과연 정호종, 피아니스트 김민규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목사님.